준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선 셰프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어머니,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금산 땅두드리기. 아, 대가 엄청 굵어요. 오! 땅심도 좋고, 저 아주 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두릅이 이렇게 신한 게. 따뜻해지면 고개 내미는 봄의 전령사 땅두릅인데요. 전국 땅두릅 생산량의 40%가요. 금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손이 엄청 많은데요. 네, 삼대가 같이 이렇게 두릅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할머님, 네, 어머님, 아들, 아들, 며느리, 네. 어머. 손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4대체지요, 손자. 4대 가족의 정까지 듬뿍 담겨 있는 봄날의 땅두릅.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맘때면 먹으면 딱입니다. 할머님, 어머님, 저 잘 갔죠? 예. 예. 아유, 야. 잘 따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 아유, 땀 나는 거 봐. 안 하다 가니까. 할머님,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요. 여기가. 자, 머리에 땀 나도록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일상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잡으세요, 노래에서. 어이구,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어이구, 오.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이 금산 땅두릅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금산 땅의 보물로 셰프의 선물 준비해볼까요? 근데